자, 이제 394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 2년 이상 보유인데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주택이 1주택이어도 이제 항상 보유 기간이 2년 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 300. 자, 94쪽이 3번. 이제 2년 이상 보유인데 원칙 봐요. 자,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 해도 자에 나와 있죠. 그 보유 기간이 몇 년? 최소한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해서 최소한 2년 넘게 보유가 돼야 돼요. 다만 1번. 이때 거주 기간이건 보유 기간이건 이걸 계산할 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으면 전부 다 합쳐서 한꺼번에 기간을 따진대요. 첫째, A번. 자, 거주하거나 혹은 보유 중에 주택이 소실되거나 도급에 노후로 인해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했다면 멸실되기 전 주택의 보유 기간하고 재건축하고 났을 때의 보유 기간 혹은 거주 기간 합친다는 얘기예요. 또두 번째, 자,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되었다. 역시 이 경우도 답신돼요. 또세 번째, 상속받게 되었다. 그러면 사망하신 부모님이 보유했던 기간, 상속받은 자식이 보유했던 기간 다 합쳐서 역시 몇 년? 2년 이상 보유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ABC를 봤는데 이 ABC는 솔직히 아직 한 번도 시험에 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정의 본다면 항상 몇 년? 2년 이상은 보유해야 한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외가 맨 밑에 예외인데 이제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원칙은 2년 이상 보유인데, 자, 지금부터 볼 거는 보유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즉, 2년 보유 안 해도, 2년 넘게 보유 안 해도 비과세 가능하다는 건데, 그래서 보면 예외. 1세대가 양도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보유 기간에 제한받지 않는다. 즉, 보유 기간 2년을 보유 안 해도 비과세 한다는 데에서 기역번부터 미음번인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첫째 기역번은 뭐냐면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 내가 양도한 게 임대주택이었다고 하면 이거는 보유 기간은 관계없어요. 다만 최소한 5년 이상은 거주했어야 돼요. 몇 년? 최소한 5년 이상은 거주해야 한다. 언제부터인지까지 그 주택의 임차일부터 그 주택의 양도일까지 최소한 5년 이상 거주가 됐어야 돼요. 자, 보면 이 기업번. 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혹은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나 혹은 기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한 경우로서 나와 있죠. 그 임대주택에 자, 취득이 아니에요. 언제부터요? 임차일부터입니다. 언제까지? 양도일까지. 뭐가? 거주했던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거죠. 대신 우측에, 자, 니은, 디귿, 니을 번세 개인데, 요세 개는 묶어줍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을인데, 자, 두 번째는 뭐냐? 니은 번은 수용된 건데, 왜 묶었냐면, 이 니은, 디귿, 니을 묶은 이유가 있어요. 자, 이세 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예, 기간 제한이 없어요. 저 보유 기간이건 거주 기간이건 하등의 제한이 없는 건데 그럼 니은번이 뭐냐면 수용된 거 수용. 자, 수용된 거는 강제적 양도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걷지 않겠죠, 그죠? 자, 또 디귿번은 해외 이주. 이게 뭐냐면 이민 가는 겁니다, 이민. 또네 번째 국외 출국이에요. 국외 출국. 그래서 역시 외국 나간 거죠. 그래서 이세 개는 보유 기간이건 거주 기간이건 하등의 제한 없다. 하지만 다시 이 해외 이주하고 국외 출국은 둘다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 그 출국일 현재입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해야 돼요. 1주택이 보유돼야 되고 둘째 출국일로부터 그 출국일로부터 최소한 2년 내에는 저 주택이 처분돼야 돼요. 2년 내에 처분돼야 한다. 그래서 출국일 현재 주택이 하나야 되고 또 출국일로부터 적어도 2년 내에는 주택이 처분되어야 합니다. 자, 볼게요. 자, 님번. 자, 주택 및그 부수토지의 전분의 일부가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거나 법률에 의해서 협의 매수되거나 혹은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뭐 돼요? 수용됩니다. 또 디귿번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 신혼이 출국합니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해야 되고 또 출국일로부터 몇년 적어도 2년 내는 양도가 돼야 합니다. 네 번째
1년 이상, 자,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요하는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 출국합니다. 마찬가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해야 되고 또 출국일부터 몇 년, 2년 내는 처분해야 돼서 셋 다 기간 제한이 없지만 다만 이 해외 이주하고 국외 출국은 두 개를 좀 조심해서 알아둬야 돼. 이런 조건이 붙는다 이거죠. 일단 마지막 미음번인데, 자, 미음번은요 보유 기간은 관계없지만 최소한 1년 이상, 최소한 1년 이상은 거주해야 돼요. 최소한 몇 년요? 1년 넘게 거주해야 됩니다. 왜 집을 파냐? 집을 팔게 된 이유가 학교의 취약 때문에, 둘째는 근무상 형편, 근무상 형편 때문에, 셋째는 질병 요양 때문에, 질병의 요양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을 판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을 팔게 되면 이때는 보유기간은 관계없다. 단 최소한 매년 1년 이상은 거주해야 한다. 보죠. 그래서 1년 이상 거주주택을 학교의 취약입니다. 또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또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치료, 기타 등등등으로 다른 신학원으로 이사를 간 경우죠. 그래서 요 경우는 1년 이상 거주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2년 이상 보유가 원칙인데 요 다섯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보유 기간에 제한이 없다. 다만 임대주택은 대신 몇 년 거주? 5년 이상 거주. 그 다음에 수용되거나 외국 나가는 건 아예 기간 없고, 다만 학교의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에서 일병, 이게 이제 학근병인데, 학근병은요 최소한 몇 년, 1년 이상 거주 하면 된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이 두 채인데 하나로 보는 케이스하고 지금 이 보유기간에 대한 예외 경우는 시험에 거의 매년 나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다시 한번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396쪽 가면 중간에 밑에 4번. 자, 이제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주택이 비과세면 그 땅도 비과세 돼요. 그래서 이 땅이 결국은 마당인데, 그래서 주택이 있으면 이 주택 건물이 비과세가 되면 얘만 비과세가 아니고 이 땅도 비과세한다. 근데 이 땅이 무한정 비과세가 아니고 이제 제한이 있죠. 그래서 보면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밑에 있죠. 도시 지역 내 몇 배? 5배. 도시 지역 밖은 몇 배? 10배. 까지 비과세. 그래서 항상 5배, 10배까지 비과세하고 그 면적이 초과되면 초과된 부분 전부 다 과세하게 돼서 항상 그 면적까지 비과세가 성립되게 돼요. 자, 또 우측으로 가요. 5번. 자, 미등기양도 아닐 거 반드시 등기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자, 비과세 요건을 모두 구비했다 해도 해당 주택에 미등기로 양도되면 안 돼요. 반드시 등기돼야만 비과세 돼요. 미등기되면 절대 비과세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요거 조심해야 돼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자 불가능했다. 그럼 요 2번은 미등기 상태예요. 하지만 거기 써 있다시피 등기가 불가능했대요.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겁니다. 그럼 얘는 세법상 등기된 걸로 봐서 비과세 인정해 줘요. 다만 그 2번이 불가능했대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만 됩니다. 그러면 이 학원과 같은 이 건물을 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서 등기 못했다, 얘는 미등기입니다. 반드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그 요건을 성립하게 돼요. 그 요건을 성립하게 되게 됩니다. 자, 넘겨서 이제 6번으로 갑시다. 자, 겸용주택의 판정인데, 자 보세요. 398쪽이 6번. 자, 이제 겸용주택인데, 그럼 겸용주택은 이런 거죠. 뭐 하나의 건물 내에 상가와 주택이 붙어 있는 건데, 이런 거지, 이런 거. 하나의 건물 내 일부는 상가, 일부 주택. 이렇게 하나의 건물 내에 상가와 주택이 붙어 있는 건데, 요게요, 조심할 게 두 가지가 있죠.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게 있고, 일반적인 상가주택이 있는데, 양도세에서 말하는 이 겸용주택은요, 보통 동네 골목에 있는 일반적인 상가주택이에요. 절대 주상복합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가. 주택을 의미하지 절대 주상복합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가주택을 의미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생긴 집을 팔았다면 어떻게 할 거냐? 무조건 저희 법은 면적을 갖고 따져. 면적 갖고. 어떻게?
자, 쓰이는 면적이, 주택으로 쓰인 면적이 밑에 상가 면적보다 크다고 하면 전체 다 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가 되고, 반대,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때는 나눠요. 어떻게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봐요. 그래서 결국 주택이라고 된이 부분은 과세, 비과세, 비과세가 되고 상가라고 된이 부분은 뭐하고? 과세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럼 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실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땅 건물 있고, 자, 총 토지 면적이 600이 600. 600이고 이 건물은 도시 지역 안에 있어요. 자, 총 건물 면적 100입니다. 100 중에 주택 면적 40이고 상가 면적 60이었어요. 이 상태에서 자, 비과세 면적을 구해 봐라고 한다면 일단 보면 주택이 상가보다 작죠. 이 상태네. 그럼 주택 부분은 뭐가 되고? 비과세. 상가는 과세. 그럼 결국 주택 부분은 뭐하고? 비과세고 상가는 과세인데,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건 건물 면적이에요. 그럼 주택 건물 40 비과세, 상가 60은 과세가 돼요. 이거는 문제 없어요. 문제는 뭐? 땅. 이 땅도 어떻게 해요? 주택이 비과세 되면 땅도 비과세인데, 다만 여기 안 분돼 있으니까 이 땅도 안 분해야 돼요. 어떻게? 주택부터 가요. 총 토지 600이에요. 곱하기 총 건물 얼마입니까? 100분의 주택 얼마입니까? 40. 얼마나요? 240. 그럼 나머지는 얼마예요? 360 나오네요. 그럼 결국 비과세 면적이 건물 얼마? 40. 토지 얼마? 240. 이렇게 비과세가 나와요, 계산이. 근데 이렇게 해놓고, 잘 해놓고 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이제. 여기 함정이 있어요. 물론, 이게 안분 방법 맞아요. 맞는데, 잘못된 게좀 하나 있어요. 잘못된 게 뭐냐면, 함정이 이거예요. 도시지역 안에 있대요. 그럼 조금 아까 도시지역 안은 주택 면적이 몇 배까지 비과세요? 5배입니다. 그럼 주택이 40이야. 40이 이거 맥스 5배면 200까지만 비과세요. 200까지. 240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초과된 40 일리 가야 돼요. 그럼 얘가 360이고 얘가 얼마? 4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조심할 건 건물 면적은 의미 없어요. 항상 토지 면적에서 이게 건물이 도시 지역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측에 399쪽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면 돼요. 또 이게 작년인가 시험이 났기 때문에 재작년 났네요. 났기 때문에 또 난리는 없는데 뭐 참고 삼아서 다시 보시고요. 자, 넘겨봅시다. 이제 고디 페이지 맞아 갑니다. 이제 일곱 번째로 가죠. 자, 400쪽에 7번 고가주택 갑니다. 이 고가주택은 이거죠. 얘는 이제 실집. 자, 얘는 실집. 실집. 양도가액이, 실집. 양도가액이 9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이에요. 9억 원이 초과한 주택. 그래서 내가 실집 양도한 그 양도금액이 9억이 넘으면 다 고가주택이에요. 그 서울은 많죠. 그죠? 뭐 면적 안 따집니다. 매매가가 9억 넘어가면 다 고가주택이에요. 그래서 고가주택은 양도해도 비과세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은요, 양도가액 중에서, 양도가액 중에서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돼요. 되고, 이 9억 초과분, 9억 초과분은 과세. 요거. 그래서 항상 9억까지 비과세 넘는 건 과세한다. 결국은 뭐냐면, 이 9억 초과분만 과세한다 해서, 결국은 뭐냐면, 고가주택은 항상 양도 차익을 환산해요. 양도 차익을. 물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환산합니다. 물론, 장기 보유, 이 특별 공제도 환산하긴 해요. 근데 얘는 의미 없고, 일단 양도 차익은 늘상 환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무엇분의 양도 가액분의 양도 가액 빼기고, 이렇게 해서 늘이 공식에 넣어서 환산시켜요. 자, 그럼 일단 얘도 읽어보고 얘기할게요. 내용은 쉽습니다. 자, 400쪽 맨 위에 가요. 고가주택 갑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갖추고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지 않고 뭐한다 과세예요. 그래서 9억까지 비과세 초과된 건 과세입니다. 1번. 자, 고가주택 요건이 있죠. 땡땡. 자,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따른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2번. 자, 고가주택이 되면 양도 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공식 나와 있는데, 백문이 불일근 해봅시다. 맨 밑에 예제 봅니다. 자, 이제 1번. 자, 갑은 8억 원에 취득한 고가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혹은 거주하다가 자, 12억 원에 양도했다. 이때 과세될 때는 양도 차익은 얼마인가? 자, 그럼 봐요. 지금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어요? 8억에 사서 12억에 팔았어요. 그럼 양도 금액 얼마입니까? 12억 빼기 취득 금액 얼마? 8억. 그래서 대부분이 아쉽다. 양도 차익 4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4억이라는 답이 거기 없죠. 없습니다. 왜 없냐면 얘가 고가주택이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아까 고가주택은 일단 양도 금액이 9억이 넘었으니까 고가주택이야. 그럼 양도 금액 중에서 9억까지는 비과세고 초과된 건 과세. 그럼 12억에서 얼마까지? 9억까지는 뭐 해주고? 비과세. 얘 빼면 나오죠. 초과된 얼마? 3억은 과세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럼 결론 뭐냐면, 지금 이 4억은 양도 금액이 12억일 때 4억 나온 거예요. 다만 저희는 12억 중에 얼마? 3억이 과세니까, 이 3억분에 대한 양도 차익을 구하라 이거예요. 전체에 대한 3억. 그래서 이걸 공식에 넣으면 양도 차익 4억 곱하기, 전체는 12억이에요. 12억분에 12억에서 9억을 빼야지. 몇 배? 9억까지 비과세니까. 얼마나 나와요, 그럼? 1억? 예, 1억. 양도 차익은 1억, 1억. 요게 답이에요, 요게. 그래서 항상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렇게 환산해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쉽죠, 그죠? 근데 뭐 아까 했었던 이 겸용주택이나 솔직히 고가주택은 뭐 내용은 있지만은 글쎄요. 최근에는 처음에 난리를 그게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일단 본격 봤는데 참고 삼아서 역시 보시면 됩니다. 자, 401쪽 이제 8번까지. 얘도 시험에 나섰어요. 자, 다가구주택인데 보죠. 자,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있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 기준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된 주택으로서 법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1번. 가구별로 건축허가를 받, 아, 가구별, 아니, 죄송합니다. 가구별로 각각 양도한 경우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로 봐요. 그래서 지금은 주택을 한 덩어리째 판게 아니고 쪼개서 층별로 판 거예요, 층별로. 그럼 층별로 각각 각각을 하나씩 하나씩 본다는 얘기고, 둘째, 다가구주택을요,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해당 다가구주택을 어떻게 하나의 매매단위, 즉, 통째로요. 한 덩어리째 매매하면 전체를 다 뭐로 봅니까? 하나로 봐요. 결국 쪼개서 매매하면 각각씩 그걸 하나씩 보는 거고 전체를 다한 방에 팔면 어떻게? 전체 다 하나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요런 문장도 저희 시험에 언급이 됐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자, 한장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자, 402 쪽에 예제 1번에 동그라미 4번이에요. 이게 답이었어요. 본데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지 1호 제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을 잘 봐요.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 즉한 덩어리째 판 겁니다. 팔게 되면 그 구획된 부분을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왜냐면 분명히 4번에 보면 하나로 팔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각각으로 본다.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각각으로 했을 때가 각각이고 하나가 돼야 하나인데 지금은 뭐 전혀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이거 틀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각각이면 각각 하나만 하나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야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양도세 비과세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404쪽으로 갑니다. 양도세 면제로 갈게요. 면제인데 이 면제와 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면제 감면은 역시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돼요. 갖추게 되면 양도세가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유념할 게 뭐냐면 한 가지 유념할 건 금액 제한이 있어요. 아까 비과세는 금액 제한이 없다고 했죠? 얘는 최대
금액 전인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두 가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404쪽에 중간에 가면 4번 8년 이상 작용한 농지입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한장 넘기면 5번에 농지의 대토라고 있는데 자, 내용은 뭐 쉬우니까 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제와 감면은 중요한 게 금액 제한이 있어요. 전액다가 아니고 이 면제 감면은 금액에 제한이 있다. 면제 감면은 면제와 감면은 금액에 한도가 있어요. 금액에 한도가 존재해요. 그럼 첫째 보면 자 4번일 건데 자 제목만 적을게요.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이거예요. 자 갑이 농지가 있어요. 갑이 농지야. 그 농지 소재지에서 이 곳에서 몇년 넘게? 8년 넘게 8년 이상이에요. 이상 뭐 하면서 거주하면서 뭐 했었던 경작했었던 저 땅을 팔면 양도세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다예요. 그럼 내가 뭐저 양평군에 농지가 있었고 그 동네에서 먹고 살면서 농사를 짓던 땅을 판다? 양도세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끝이에요, 그냥. 그럼 상속받으면 어떡하냐? 상속받으면 우리 아버지가 농사진 기간하고 내가 농사진 기간 합치면 돼. 다 그런 얘기 써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이제 금액의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어디에 보냐면 그 405쪽에 맨 위에 봐요. 맨 위에 보면 자, 맨 위에 세대출에 있어요. 얼마까지 가면 1억까지. 그래서 아하, 내가 1억 원까지는 감면 받아. 1억 원까지. 근데 이를 5년 동안 팔았다면 최대 3억 원까지가 감면돼요. 그래서 1년씩 팔게 되면 1년 얼마? 최고 1억씩이고 그걸 5년 동안 누적해서 팔아봐야 5년 동안 맥스 얼마? 최고 3억까지만 면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1억과 3억까지 면제된다. 근데 농사를 지면서 겸업하는 분도 있어요. 누구냐면 저같이 소득이 농가 소득 말고 뭐 학원서 받는 소득이 있었다. 근데 그 금액이 꽤 크다. 꽤 크면 8년 넘게 경작해도 전 면제를 받지 못해요. 그게 어딨냐면 맨 밑에 봐요. 405 쪽에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4번. 자, 작용 기간 제외 사유. 이건 이제 세금 과세입니다. 자, 근로 소득 혹은 사업 소득이 밑줄 연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8년 넘게 농사져도 면제를 받지 못해요. 그럼 저 같은 놈은 안 되겠네, 그죠? 예. 그래서 순수하게 농업소득, 농가소득이 있는 분에 한해서 적용한다 이거죠. 자, 넘겨서 5번 갑니다. 농지 대토 갑시다, 대토. 대토는 뭐냐? 자, 대토 이거예요. 대토라는 거는 자, 종전의 농지가 있어요. 종전 농지가 있는데 얘를 팔아. 처분하고 다시 새 농지를 취득해요. 이게 대토예요. 종전 팔고 다시 사는 게 대토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종전권 팔기 전에 최소한 4년 이상 거주 경작이 돼야 되고요. 최소한 토탈해요. 총 합쳐서 8년 이상은 넘어야 돼요. 토탈. 그럼 팔기 전까지 4년, 산 것도 4년, 최대한 8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돼요. 거주 경작이 돼야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도 금액에 제한이 있네. 얼마까지 면제? 얘는 최대 1억까지 면제, 1억까지. 무조건 최고 1억 원까지 면제입니다. 더 없어요. 최대 얼마? 최대 1억 원까지 면제된다. 최대 1억까지만 면제가 되게 돼요. 얼마까지 면제? 최고 1억 원까지만 면제 대상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대토인데. 자, 결론 갑니다. 우측으로 갑시다. 우측에 407쪽에 맨밑 중간에 동그라미 7번이에요. 감면 한도 나오죠. 얼마? 최대 1억이에요. 5년 동안도 1억이에요. 그래서 최대 1억까지 감면. 다만 얘도 6번 봐요. 아까 본 거와 똑같은데. 자, 작용기간 제외입니다. 땡땡. 근로소득. 또 사업소득. 얼마 3,700이 넘어간 자는 역시 대토에도 면제를 받지 못해요. 그럼 결국은 이 8년 이상 작용한 농지하고 농지 대토는 누구 만든다? 순수하게 농사꾼, 순수하게 농사 짓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법적인 혜택이 있지
그 외에는 혜택이 없다. 그래서 이두 개만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거 면제 가면 굳이 볼게 없어요. 딴 책, 저희 책 말고 여타 책이나 이것도 써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참고 삼아서만 알고 계십시오. 자, 넘어갑시다. 이제 412쪽으로 갑니다. 쭉 넘어가서 412쪽인 8절. 이제 비과세와 감면의 적용 배제로 갑시다. 자, 이 부분도 쉬워요. 7번. 자, 미등기 양도가 아닐 것. 자, 계속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부동산은 이제 미등기로 팔게 되면 별로 좋은 게 없죠. 그래서 밑에 보면 1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적용하지 않죠. 이건 지난주에 배운 거고. 두 번째. 최고 70%로 우도맞아요. 셋째. 비과세나 감면 같은 것을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방금 얘기했죠? 네 번째인데,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없다가 아니에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적용을 합니다. 하는데, 토지와 건물 주택에 대해서는 1000분의 3만큼이에요. 이게 이제 등기됐으면 100분의 3인데, 미등기되면 1000분의 3, 즉 0.3%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가 돼요. 그래서 그 토지, 건물 주택이 원래 100분의 3, 3%만큼 공제되는 게 원칙인데, 얘가 미등기면 1000분의 3, 0.3%만큼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0.3%. 그래서 그네 가지 불이익. 첫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가 없다. 둘째, 최고 60% 우도맞는다. 셋째, 비과세나 감면 같은 게안 된다. 넷째,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자, 토지, 건물, 주택만 생각하면 돼요. 얼마? 0.3%밖에 받지 못한다. 다만, 이 밑에 큰 2번. 자,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것도 있죠. 이건 또 뭐냐? 이거는 실제는 미등기 상태예요. 등기가 안된 상태예요. 안된 거지만, 고의적인 미등기가 아니고 부득이하게 등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경우 양도자산이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미등기로 보지 아니하므로 미등기 자산에 불이익을 안 준다. 즉 실제는 미등기였지만 고의적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된 거로 인정을 해 준다는 겁니다. 실제 뭐였지만 미등기였지만 세법상은 등기된 거로 인정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대체 어떤 경우인데? 1번. 자,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해서 등기가 불가능했대요. 그럼 이거는 뭐 제가 어떤 과거에 갑으로부터 땅을 샀는데 여기 5년간 할부 조건이었어, 5년간. 그러면 그 상대방은 나에게 언제 등기를 넘겨줘요? 할부금이 다 완납돼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할부금을 한 2년만 넣다가 중도에 팔았어요. 그럼 등기가 안돼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거 미등기죠. 하지만 이건 고의적인 게 아니야. 돈안 줘서 등기를 못한 거니까 세법상은 등기된 걸로 봐준다 이거죠. 두 번째, 자,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에서 등기가 불가능했대요. 현재 판사가 아직 등기하지 말래요. 세 번째, 비과세 대상 농지, 또 대토한 농지, 또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입니다. 농지는 법이 관대해요. 왜냐면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을 보면 세법이나 등기법을 다 모르기 때문에 미등기가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걸 국가가 야, 너 미등기니까 양도세 70% 이러면은 아마 저희 아버지도 아마 놀랄 거예요. 그죠? 네 번째, 자, 비과세 대상은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 허가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하죠. 이거 아까 얘기했죠. 모든 건물은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 허가 필증이 나오고, 건축 허가 필증이 나오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 허가 필증은 나올 일이 없고, 그럼 건축 허가 필증이 없으니까 등기를 할수 없었겠죠. 그죠? 얘도 안한게 아니고, 못한 거니까 세법상 보호된 걸로 본다. 등기된 걸로 인정을 해 주겠다 이거죠. 다만 이 4번은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저 우측 5번. 자, 5번은 뭐냐? 상속받자마자 수용된 거예요. 그래서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생원한 법률에 의해서 자,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했다. 즉 상속받자마자 수용된 겁니다. 그럼 상속받자마자 수용되면 등기할 시간이 없었겠지, 그죠? 그럼 얘도 세법상 된 거로 본다. 자, 6번인데 6번은 제목을 붙이면 환지입니다. 환지. 환지고 7번은 제목을 붙이면 이건 채비지입니다. 채비지.
그럼 제가 공시법령시는 배웠겠죠. 환지와 채비지는 언제 등기할 수 있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언제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돼야 등기 가능해요. 하지만 지금은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했기 때문에 등기를 안한게 아니고 못 했겠죠. 얘도 세법상은 등기된 거로 인정을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17기는 실제 뭐지만 미등기지만 세법상 등기된 거로 인정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겨서 이제 자, 큰 3번가. 얘는 시험 날 일도 없는데 요건 이제 제가 바로 얘기해 줄게요. 이 3번엔 거래가액 불성실 신고에 대한 불이익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봐봐요. 어떤 값이 가는데 갑의 주택이 있어요, 주택. 요게 현재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가 된 상태예요. 1세대 1주택 2년 넘게 보유가 된 상태예요. 그럼 얘는 지금 얘를 팔면 당연히 주택은 과세, 비과세? 비과세 받아요. 그죠? 그래서 주택이 안 하고 2년 넘게 보유했으니까. 근데 요 집을 요번에 갑이 이 집을 팔았어요. 양도했어요. 누구한테? 이한테 팔았어요. 얼마에? 3억 원에. 3억 원에 팔건 뭐 5억에 팔건 갑은 어차피 비과세예요. 그죠? 왜? 1세대 1주택 2년 넘었으니까 9억만 넘지 않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이제 비과세를 딱 받게 돼 있어요. 비과세를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 매매한 건 3억이에요. 자, 실제 매매한 건 3억이고 어차피 갑은 비과세 돼요. 근데 A가 갑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갑님 부탁이 있습니다. 갑이 뭐냐? 죄송한데 계약 금액을 얘를 좀 올려서 계약서를 좀 다시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그때 갑이 얼마 써주고 했더니 얘가 3억 5천이요. 그럼 이 갑이 3억 5천에 써준들 갑에게는 피해가 있다 없다? 내려 쓴 것도 아니고 높여 쓴 거고 9억만 넘지 않으면 갑은 피해 볼게 없어요. 써줄게. 그래서 계약서에 써줘요. 얼마로? 3억 5천에. 써서 이제 매매 계약을 해준 거예요. 하고 갑은 돈다 받았고. 자, 여기서 이제 안 걸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제 이게. 근데 나중에 걸렸다. 걸리면 갑은 나중에 자기가 비과세 받은 금액에서 빼기, 토해내야 돼요. 뭘? 민. 민 작은 거야. 어떤 거 중에? 둘 중에 하나. 첫째는 뭐냐? 첫째는 요 차액, 요 차액.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5천이죠, 5천. 5천하고, 그 다음에 얘가 비과세가 아니고 팔아서 과세된다는 가정하에서 계산된 산출세액. 요건 계산해야 됩니다. 산출세액. 요게 금액이 한 3천이 나오고 가정할게요. 가정하면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토해내야 돼요. 어디에서? 비과세 받은 금액에서. 그래서 요건 뭐 논리적인 방법이에요. 실제 요거 이제 처음에 3천만 났었는데 그런 내용이 써 있는 거니까 뭐 이번 얘도 시간 되면 읽어봐요. 그래서 뭐써 있는 내용만 보면 헷갈리니까 요 공식만 보면 비과세에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뺀다. 뭐 그렇게만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내용 정리했고 이제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챕터 이제 418쪽으로 가요. 417쪽은 내비터요. 418쪽 10번째 이제 신고나 풀어 갑시다. 자, 이제 양도세는 이제 지난 시간에 계산도 했고 이제 지금 다 비과세도 다 봤으니까 이제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데 금년도에는 분명히 요 신고 납부가 시험에 납니다. 신고 납부가 시험에 날 거고 한 번에 일단 다 보고 나서 책을 볼 테니까 잘 지금부터 보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연휴도 다 지나가고 이제 뭐 하고 노나? 이게 큰일 났어요. 놀게 없어요. 어제까지 행복한 방학이었는데, 그죠? 수업 다 했어요, 학원은요? 했어요? 어제 그저께부터? 아, 지난주는? 안 했어요? 전 지난주에 퐁당퐁당 다 했어요. 에이씨, 하루는 가고 하루 안 가고 하루는 가고. 아이, 자, 어제. 이제 어쨌든 간에 놀랄 이제 연휴가 언제 또? 10월. 그때 되면 연휴라고 볼수 없어요. 발등에 불 나. 불 나갖고 막 맨날 불 꺼야 돼요, 이제.
자, 이제 418조 갑니다. 이제 양도세 신고가 납부로 가죠. 보니까 22, 25 계속 나는데 올해도 날 건데요. 자, 보죠. 신고 납부. 보통 신고 납부는 여기 가세요. 양도자입니다. 양도자의 보통 일명 보통 주소지 세무서입니다. 그래서 양도한 자의 주소지 세무서, 양도한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해요. 그래서 양도했으면 그 양도한 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가서 신고합니다. 이때 이 신고 납부 규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예정 신고 납부, 올해 얘가 인디케이션 날까 이게 예정 신고 납부가 있고, 둘째 뭐가 있냐 이제 확정 신고 납부, 확정 신고 납부 이두 가지인데, 보통 시험은 얘가 납니다. 얘가 예정 신고 납부가 거의 시험이 나요. 얘가 거의 납니다. 그래서 둘다 공통점은 양도 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되고, 양도 차손이 있어도 신고해야 돼요. 즉 세금 낼게 있건 없건 간에, 있건 없건 간에 반드시 뭡니까?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럼 예정 신고 확정 신고 다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정 신고가 완벽하게 되면 굳이 얘를 또할거 없어요. 또두 번씩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예정 신고가 되면 굳이 확정 신고는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예정 신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정 신고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얘는 뭐 극히 일부분인데, 어떤 경우냐면 예정 신고가 잘못됐을 때, 그땐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면 거의 할 일이 없다. 언제까지 하냐? 잘 봐야 돼요. 예정 신고입니다. 자, 얘는 양도한 물건이 부동산 등이냐, 양도한 물건이 주식이냐. 근데 역시 이것도 부동산 등 조심해야 돼요. 부동산. 이게 세 가지. 첫째, 일반적 경우. 일반적인 이때까지예요. 가령 자, 내가 양도했어요. 언제? 4월 20일 날 양도했다. 그러면 예정 신고는 언제까지냐? 일반적 경우, 일반적 매매의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부터입니다. 언제부터? 그 달의 말일부터, 말일로부터부터 하나 둘에서 2개월 됩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이제 4월 31일부터 5, 6, 6월 30일 요 기간에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그냥 땅을 팔았다, 건물 팔았다 이거죠. 그럼 두 번째, 그 이번에는 팔긴 팔았는데 이게 허가구역이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다. 그럼 이는 언제까지 하냐? 보셔요. 자, 똑같이 합시다. 양도했어요. 이제 4월 20날. 그다음에 한달 뒤에 허가 받았어, 허가. 언제? 5월 20날. 그럼 언제까지 신고하냐? 이 경우는 이 허가 일이 속하는 똑같아요. 언제? 고 달의 말부터. 달의 언제부터? 말일로부터. 하나, 둘. 몇 개월 내? 2개월 내. 그래서 역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그럼 언제부터 이제요? 5월 30일부터 6, 7, 7월 30일까지. 이런 기간 동안 신고할 수 있죠. 그래서 조심할 게 일반 양도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이고, 허가받은 언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뒤에 각각 신고하게 돼요. 세 번째, 올해 신설된 겁니다. 자, 부담보증이입니다. 부담보증이요. 요거. 자, 부담보증이인데 그럼 얘는 언제까지 하냐? 부담보증이는요, 양도했어요. 4월 20날.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얘는 언제? 그 분기야, 분기. 그 분기에 말일부터입니다. 아니, 분기가 이제 처음이에요. 미쳤지? 밥을 안 먹으래요? 분기가 아니고 달의 말일부터. 달의 말일부터 똑같아요. 달의 말일부터 똑같은데, 부터 똑같은데, 다만 얘는 이때부터부터 하나, 둘, 세 개예요. 3개월 내에, 3개월 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달의 말일부터, 딴거다 2개월 내인데 얘는 언제부터? 3개월 내입니다. 그럼 4월 30일부터 언제까지? 5, 6, 7, 7월 30일까지. 그래서 3개월 됩니다. 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딴건다몇 개월 내? 전부 다 2개월 내 신고, 2개월 내 신고인데 얘는 언제까지? 3개월 내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부담보증여가
올해 시험 날 일이 되게 높다. 자, 주식도 볼게요. 주식은 지금 주식은 이때까지 주식은 양도 있어요. 양도 언제 양도했냐? 4월 20일 날. 그럼 얘는 양도일 속한 반기, 반기. 그 반기의 말을 붙어요. 언제부터? 반기의 말을 붙어입니다. 하나, 둘 똑같아요. 2개월 내. 그럼 4월달에 속한 반기는 6월 30일이겠네, 그죠? 부터 7, 8, 8월 31일까지 해서 이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반기의 말부터 2개월 낸다. 요게 예정신고예요. 그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합니까? 얘는 제일 쉬워요. 얘는 토지가 됐건 건물이 됐건, 자, 내가 2017년도에 양도했다면,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2018년이 됐죠. 5월 1일부터 5월 30일에서 요 기간에 신고예요. 이게 확정신고입니다. 그래서 확정신고는 시험에 잘 안 나요. 그 예정신고가 거의 시험에 무진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예정신고가 됐건 이제 확정신고가 됐건 신고납부가 원칙이에요. 근데 예정신고가 됐건 확정신고가 됐건 그 신고납부가 자, 불이행됐다. 즉,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허위신고했다 이거예요.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뭘 붙여요? 뭘 붙여요? 가, 산, 세라고 하는 걸 붙여요. 그럼 얘는 취득세가 똑같아요. 이렇게 신고납부한 데서 가산세가 붙게 되면 정부는 무조건 뭘 통해서? 고지서를 통해서 그 세금을 추징하게 돼요. 추징하게 돼요. 그럼 가산세가 어떻게 붙냐? 두 가지가 있는 건 다 알 거예요. 첫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둘째,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서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이게. 다시, 신고불가산세는 첫째, 뭐가 있고, 무신고가 있어요, 무신고. 둘째, 뭐가 있고, 과소신고. 무신고는 신고를 안 해버린 거죠. 과소는 어떻게 작게 한 겁니다. 다시, 무신고가, 부당무신고가 있고, 일반무신고가 있어요. 그럼 부당무신고는 이중계약서를 쓴 거죠. 일반무신고는 정상계약입니다. 과소도 마찬가지로 부당과소인지 아니면 일반과소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상 부당자가 붙으면 40%예요. 40. 일단 일반무신고 얼마? 20. 일반과소 10%에서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다만 취득세하고 차이점이 부당인데 분명히 40인데 얘네가 밑에 쓸게요. 참고로. 저 부당이 국제거래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이때는 최고 60%입니다. 그래서 국내 부당거래는 40인데 외국에서 국제거래하면 부당하게 하면 최고 60%까지 얻어맞게 돼요. 대신 납부불성실은 똑같아요. 하루 0.03, 1일 0.03% 붙는다 해서 항상 신고 납부한 데면 가산세 붙고요. 붙으면 전부 다 붙는다. 전부 다 고지서를 통해서 세금을 추징하게 돼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이제 분할 납부인데 양도세도 원칙은 한꺼번에 현금 납부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 현금 납부가 불가능하면 분할 납부 가능한데 단 요건이 있죠. 요건. 첫째, 내가 낼 금액, 그 납부세액이 천만 원이에요. 500 아닙니다. 재산세는 500인데 얘는 천만 원이 초과가 돼야 가능해요. 천만 원이 초과돼야 가능하다. 두 번째, 분납은 신청만 하면 되지 별도의 허가 요건이 없어요. 신청하면 돼요. 셋째, 언제까지 분납하냐? 분납 기한이 있죠. 이 기한은 납부 기한 경과일로부터 얘는 45일 내가 아니고 2개월 내요. 2개월 이내입니다. 언제까지? 납부 기한이 지나간 날부터 몇 개월 내요? 2개월 내에 신고합니다. 2개월 내 신고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방법도 있죠, 방법. 이 방법도 지난번에 재산세하고 거의 흡사한데 단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첫째, 내가 낼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냐. 둘째, 내가 낼 금액이 2천만 원 초과냐.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면은 천만 원 초과 금액, 1천만 원 초과액이 분납이 되고 둘째, 2000 초과했다? 이땐 반토막. 50% 이하입니다. 50% 이하가 분납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낼 금액이 1,500이었다. 그럼 처음에 얼마 내? 내고 또 내. 이때 낼게 1,000만 원 초과 된 금액이 얼마인데? 500이야, 500. 그럼 당연히 앞에 얼마야? 앞에는 1,000만 원 이런 형태죠. 둘째, 내가 낼게 2,000 초과했다. 그럼 낼게 4,000만 원이었다, 4,000만 원. 그럼 처음에 내고 또 내. 또 낼게 토탈 금액의 반이요, 반. 얼마인데요? 2,000. 그럼 당연히 앞에 얼마? 똑같이 2,000. 이렇게 해서 분납 가능하다. 그래서 분납은 예정 신고 때가 됐건 확정 신고 때가 됐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 납부에 대한 건다본 건데, 자, 볼게요. 교재. 자, 418쪽 갑니다. 1번. 자, 예정 신고 납부입니다. 첫째, 양도 소득 과세 표준의 예정 신고 봐요. 그래서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세무서장에게 먼저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1번.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까지입니다. 땡땡. 언제까지? 그 양도 1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언제까지? 2개월 내입니다. 2개월 내.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다면 언제까지? 끝에 있죠? 허가 1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내입니다. 그래서 일 기본은 이제 그냥 달의 말부터고, 허가는 이제 허가 1일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내 신고합니다. 또 보면 네모 안에, 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있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 밑에 거 체크. 자,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 기간은요, 언제까지입니까? 양도 1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몇 개월 내입니까? 3개월 내입니다. 그래서 딴건다 2개월 내인데, 왜냐면 언제까지? 3개월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밑에 주식이요, 언제입니까? 그 반기, 아까 주식은 언제부터? 그 반기 말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된대요. 그 밑에 건 내비둬요, 안 봐도 됩니다. 자, 우측으로 가요. 자, 두 번째 확정 신고입니다. 자, 확정 신고 1번. 해당 과세 기간에 양도 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 소득 과세 표준은 그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까지 신고한다. 또그 밑에 마지막에 보니까, 자,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적용한다. 즉 세금 낼게 있건 없건 반드시 뭡니까? 신고는 해야 돼요. 이게 뭔 신고입니까? 확정 신고예요. 그래서 얘도 본문보다는 써 있는 내용만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됐고 넘겨 보십시오. 이제 넘겨서 자, 421쪽 가면 이제 양도소득세 뭐가 나와요? 과산세인데. 재벌부탁인데, 물론 책에는 421쪽, 422쪽 엄청나게 써 있어요. 424쪽까지 써 있는데, 써 있는 거는 책이니까 줄기차게 써놨어요. 놨는데, 결론은 뭐냐면 424쪽에 결론, 얘만 보면 돼요. 결론. 그래서 무신고가 일반 무신고냐, 부당 무신고냐, 과소도 일반 과소냐, 부당 과소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만 기억하면 되지. 그 본문을 굳이 다 외울 필요성도 없고 안 봐도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럼 저희는 뭐 부당하다. 그럼 얼마? 40. 얘만 생각하면 돼요. 부당하다. 40%. 자, 그다음에 425쪽에 4번 수정 신고와 기업 신고 이해도 험난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날때 읽어 보시면 되고요. 자, 또 넘어가면 5번 양도 소득에 대한 결정과 경정 징수한 것 얘도 마찬가지. 시간 날때잠안올때 읽어 보십시오. 그냥 잠 오면 주무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428쪽으로 가요. 자, 6번 갑시다. 분할납부 갑니다. 자, 양도세는 이제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는 돼요. 그래서 보니까 거주자로서 예정신고납부나 확정신고납부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각각 1,000만 원 초과하는 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몇 개월 내입니까? 2개월 내입니다. 2개월 내에요. 분납할 수 있다. 자, 둘째, 분납하는 방법도 있네요. 기업번.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다. 얼마? 1천만 원 초과된 금액이 분납이 돼요. 둘째, 납부할 금액이 2천만 원 초과했다. 그럼 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돼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 자, 양도세 부가세인데, 모든 세금은 본세가 있으면 부가세가 있죠, 그죠? 얘도 있는데, 다만 주의할 게, 납부할 때는 부가세가 없고요. 보다시피 감면됐을 때에 한해서입니다. 감면된 경우에 한해서만 부가세가 존재해요. 뭐가? 농어촌 특별세가 몇 퍼센트? 100분의 22.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양도세가 끝납니다. 이제 뒤에 가면 뭐 국제고 국외 부동산 신고라고 해서 이제 435쪽이 있는데 얘는 뭐 현문 25, 26, 27 났어요. 근데 이거 굳이 안 할게. 지금 연은 지금 5월 달 이제 마지막이 5월 달이 이제 심화 과정인데 그때 할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지금 안 해도 돼요. 너무 쉽기 때문에 굳이 할 게 없다. 그래서 안 한 부분 저희가 이제 1, 2, 3, 4, 5월 달에 안 했던 부분은 5월 달, 이제 5월, 6월 달에 가서 진행할 겁니다. 진행할 건데 뭐 저희가 이제 보통 5월, 6월은 뭐 심화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심화 과정인데 맞이 심화인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를 깔고 가되 조금 이제 고차원적인 내용 가지고 함께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 5월 달은 또 첫 진도부터 진행을 또 할 테니까 열심히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제 5월은 이제 5월 6월 지나가면 장마 지고 나면 휴가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론 과정이니까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